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도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배터리 취급시설 화재를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최대 리튬 배터리 보관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하고 일부는 자체 진화에 나섭니다. 잠시 뒤 소방 차량이 도착하고 방열복과 유독가스 마스크를 쓴 진압 대원들이 시설 내부로 진입합니다. 배터리 화재 진압용 방화 덮개를 꺼내 불이 난 리튬 배터리 쪽으로 가져가 일사불란하게 초기 진압에 성공합니다. 외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살수차와 고가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낮다 하면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리튬 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도내 배터리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고 처음으로 화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항상 늘 365일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항온 함측 기관 늘 가동이 되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소화수 그리고 구조반, 대피 유도반 그리고 지휘반에 가지고 저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소방은 1000도 이상 열폭주 상황에 대비한 초기 진압 계획과 대피 동선, 그리고 화재 확산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런 열폭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가연성 가스, 좀 독성 가스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가스로 인해서 사람이 그 어떤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가 어떻게 적재되어 있고 그 배터리가 향후에 화재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내 리튬 배터리 취급 또는 자원화 시설은 모두 9곳. 위험물 관리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전담 매뉴얼과 전문 진압 장비 등을 점차 확충해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